자, 이제 보이죠? 자, 다시 한 번. 자, 제목부터 보시면요. 자, Plants that feed us.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우리를 먹여 살리는 식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첫 번째부터 한번 보자고. 자, Hidden Stories about Plants. 이렇게 나왔어요. 식물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 숨겨진이라는 뭐가 나왔어? 우리 지금 과거 분사가 나와서 지금 꾸며주고 있다. 자, 얘는 수동의 의미죠. 자, 오케이. 자, 하나씩 표시하면서 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뽀파이. 한번 뽀파이죠, 예. 여러분, 뽀파이와 and great spinach.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스페니치 얘가 뭐예요? 얘는요, 우리 시금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가볼게요. Popeye is a world famous cartoon character.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Popeye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만화 캐릭터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world famous에서 이렇게 스매시로 나와 있죠. 자, 얘는요, 세계적으로 유명한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다고 안 적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우리가 수업에서 했었을 텐데 세부 사항 놓쳐서 여러분 제발 틀려서 오지 마. 지금 세부 사항 이제 뭐 하나씩 잘하는데 하나씩 틀려서 오는 애들이 세부 사항 놓쳐서 그래요. 이거는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필기한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으니까 여러분 제발 제발 열심히 적어주세요. 자, 그래서 뽀빠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만화 캐릭터대요. 그다음 he gets his superpower. 얘는요 그의 초인적인 힘을 얻는데 by eating Spanish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 시금치를 먹음으로써, 자, by ing,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자, 얘는요, 우리 해석할 때, 뭐뭐 함으로써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부터 봅시다. When Popeye became popular.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became popular 밑에 쫙 쳐주시고요. 자, 우리 위에 적어봅시다. 자, become이라는 동사는요. become이라는 동사는 이형식 동사로 쓰고요. 이형식 동사로 어떻게 해? 형용사를 지금 뒤에 놔야 됩니다. 형용사. 그래서 얘는 해석할 때 뭐뭐 해지다라고 해석하면 되겠고요. 한마디로 지금 뒤에 popularly 요 따구로 우리 부사가 나오면 안 된다는 점까지 잘 챙겨주자고. 자, 그래서요, 뽀빠이가 인기가 얻었을 때요, 자, 1930년 미국에서 많은 아동들이 began to eat Spanish. 자, 뭐 하기 시작했대요? 자, 우리 시금치를 먹기 시작했다라고 나와 있네.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a lot of children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a lot of 얘는 바꿀 수 있는 게 우리 many로도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lots of로도 바꿀 수 있다. 여러분 필기해 봅시다. many 혹은 lots of로도 바꿀 수 있다. 필기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우리 begin이라는 동사 우리 지난번 어법 특강할 때도 한번 했었어요. 자, 뭐 있었지? 보통 자, 시작하고요. 자, begin, start. 그 다음에 continue 계속하고요. 그 다음에 좋아하고요. 사랑하고요. 그다음에 서로 싫어하고요. 자, 이런 류의 동사들은요. 뒤에 to 부정사랑 동명사 얘네들을 뭘로 취할 수 있다? 둘다 목적으로 취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to is를요. 지금 뭘로 바꿀 수 있니? 당연히 eating으로 바꿀 수 있다. 여러분 표시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요, 지금, 많은 아이들이 지금 시금치를 먹기를 시작했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그 다음부터 한번 가볼게, 얘들아. 자, 그 다음. When Popeye, 맞구나. 자, Crystal City in Texas. 이렇게 나왔어요. 자, Texas Crystal City는요, which is called the Spanish capital of the world.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쉼표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which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자, 얘는 뭐예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하는 거다. 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인데, 우리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은요, 얘는 뭘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지? 얘는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꿀 수 있다 그랬고요. 자, 우리 계속적용법 나오는 거는요. 예, 설명하는 거는 쉼표 다음에 관계사가 나오는 건데 쉼표 다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게 who나 who 혹은 which 들어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누구는 못 들어가? that은 못 들어갑니다. that은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what도 못 들어간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주격 관계대사 계속적 용법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뭘로 바꿀 수 있어? and is로도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챙겨주시면 되겠죠. And it is cold. 자, is cold 미리 쫙 치시고요. 여기다가 수동이라고 적어봅시다. 즉, 그게 불려지는 거잖아, 얘들아, 맞지? 자, 그게 또 불려집니다. 뭐라고 불려져요? The Spanish capital of the world.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세계의 지금치 수도라고 불리는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여기다 capital 동그라미 쳐주세요. capital 동그라미 쳐주시고, 자, 얘는요, 무슨 뜻이야? 명사예요, 명사. 수도란 뜻입니다, 수도. 자, 세계 지금치 수도라고 불리는 이 텍사스 크리스톨 시티는요, even built. 자, 심지어 뭐 했대? 자, 여기서 보시면 얘가 지금 built, 얘가 본동사다, 얘들아. 얘가 본동사예요. 이 문장의 주어는 누구예요? city, crystal city. 얘가 주어입니다. 자. 그래서 자, built a statue of Popeye 이렇게 했어요. 자, 뽀빠이 동상까지 세웠대요. 저 완전 시금치에 환장을 했나 보네요.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그 다음 문장. 자, although eating spinach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시금치를 먹는 것이 자, ing 나와 있네. 얘는 동명사고요. 우리 동명사가 우리 지난 시간에 됐었어. 주어 자리에 있을 때는 뭘로 바꿀 수 있는 얘들아? to로도 바꿀 수 있죠. 그래서 to eat spinach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이 동명사를 to eat spinach 이렇게 바꾸셔도 상관없고요.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although라는 녀석은요. 우리 지금 우리 내신에서 장난칠 때 뭘로 바꿀 수 있... 이븐 도우로도 바꿀 수 있고 이븐 도우로도 바꿀 수 있고 또 뭐도 있어요? 도우로도 바꿀 수 있죠. 자, 도우로도 바꿀 수 있다는 점. 자, 그다음 자 will not give us super powders.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나오는 이 문장 자이 문장 보시니까 우리 지금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나와 있는 사형식 구문이에요. 사형식 동사인데 자 이거를 지금 삼형식으로도 바꿀 수 있겠죠 여러분. 삼형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니? will not give. 자, 우리 여기 뒤에 있는 얘가 사물이었고요. 얘가 사람이었는데, 어스가 지금 사람이잖아. 자, 사물을 먼저 써서요. give super powers. powers 다음에 우리 전치사 누굴 써야 됩니까? 전치사 to를 써야 됩니다. 왜? 이 give는 그림 몇 장이야? 그림이 한 장이었잖아, 맞지? 자, to us라고 바꿀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렇게 챙겨주세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Spanish 시금치는요, does have a lot of nutrients. 이렇게 나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녀석이네. 자, does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얘는요, 지금 뭘로 쓴 거예요? 자, 우리 동사 강조로 쓰인 녀석이죠. 동사 강조고요. 자, 우리 해석할 때는 정말로, 자, 정말로 브이하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보통 얘는요, 원래 어떻게 생겨 먹었죠? 원래 do, does, did. 이세개중 하나, 시제, 그리고 수일치에 따라서 do, does, did 중에서 하나 선택한 다음에 동사 원형으로 나오는 게 이게 지금 동사 강조하는 거였지.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그래서 시냄피는요, 정말로 많은 지금 뉴트리언트 영양 분을 갖고 있다. 뉴트리언트 밑줄 쫙 쳐주시고요. 자, 명사로 영양분이라고 여러분 적어주세요. 명사로 영양분 적어주시고요. 여러분 지금 아까 전에 단어 시험 봤는데 예에서 좀 틀리신 분도 있었는데 여러분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적어줄게요. 자,
얘랑 조금 비교해서 좀 아실 게 있는데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 뉴트리션. 저 뉴트리션이라는 게 있어요. 저 뉴트리션은요, 얘도 똑같이 영양이라고 하는데, 얘는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영양 처리 과정에 약간 처리하는 과정의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nutritious. 자, 여러분 nutritious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우리 여기에 있는 건요. 얘는 형용사로 영양분이 많은이라는 뜻이고요. 영양분이 많은. 자, 그 다음에 있는 거는 nutritional 이렇게. 자, nutritional. 자, 이렇게 쓰면 얘는요, 형용사로 영양상이라는 뜻입니다. 영양상의. 자, 그래서 지금 헷갈리게 생겨본 것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잘 정리해서 여러분 들어가자고. 자, 또 그 다음 문장으로 가볼게요. 자, 그 다음 문장. 자, it is actually considered 이렇게 했어요. 자, 그것은 실제로 여겨집니다. 여기 이 동그라미 주시고요. 자, 우리 is 얘는 뭘 가르치는 거였지? 앞에 있는 우리 스페니치를 가르치는 대명사였습니다, 여러분. 자, 스피니치. 자, 얘를 가르치는 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is considered. 자, is considered 이 동그라미 쳐주시고, 얘네들 지금 무슨 개념이야? 여겨지는 거니까 당하는 입장이죠. 수동태로 반드시 써준다는 점. 그리고 여러분, 스피니치는요, 얘는 셀수 없는 명사기 때문에 여기 단수동사가 나왔다는 is까지 나왔다는 것까지 챙겨주세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여겨진데, one of the 10 healthiest food on the planet.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나와 있는 게, 자, 얘 지금 개념이 이거 무슨 개념이야? one of the 최상급이 나오고요. one of the 최상급이 나오고, 뒤에 무슨 명사 나와? 뒤에 복수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자, 복수 명사가 나오고요. 우리 해석할 때, 가장 최상급한 복수 명사 중 하나라고 여러분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가장 최상급한 복수 명사 중 하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one of the 10 healthiest foods라서 S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 healthiest 이렇게 쓰면 얘는요 최상급인데 얘 원급은 뭐였죠? 원급은 원래 healthy였습니다. healthy에서 만약에 y로 끝난 애들은 뭘로 바꾸니? iest로 바꿉니다. 혹시나 이런 거 틀려서 오면 여러분 깎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지금 가장 건강한 식품 10개 중 하나로 지금 지구상에서 여겨집니다. 그래서 on the planet이고요. on the planet입니다. 얘를 바꿀 수 있는 녀석은요. 자, 얘는요. in the world.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요. in the world. 혹은요. on earth.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지금 밑에다가, 우리, 여기까지 지금 무슨 얘기인지 도식화를 적을 거예요, 여러분. 자, 본문 1에 대한 도식화 같이 한번 적어봅시다. 지난번에도 여러분 도식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을 거야. 시험 전날에도 도식화 했었죠. 근데 거기서 하나 나왔었지. 세부사항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 여러분, 귀찮더라도 적읍시다. 자, 본문 1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본문 1. 자, 본문 1에 대한 내용은요, 지금. 잠깐만, 내가 적어놓은 거좀 띄울게. 오케이. 귀찮더라도 적어라 얘들아. 뽀빠이는 유명한 만화 캐릭터이고 뽀빠이는 유명한 만화 캐릭터이고 시금치를 먹음으로써 초인적인 힘을 얻죠. 자, 근데, 자, 뽀빠이가,
오빠이가 1930년대 오빠이가 1930년대 미국에서 인기를 얻었을 때 자, 뽀빠이가 1930년대 미국에서 인기를 얻었을 때 많은 어린이들이 지금 뭐 하기 시작해서 시금치 먹기 시작했죠. 시금치를 먹기 시작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텍사스의 크리스탈 시티 있죠. 자, 텍사스의 크리스탈 시티는 지금 뭐라고 불려요? 시금치의 수도라 불리고, 시금치 수도라 불리고, 오빠이 동상까지 세웠죠. 자, 텍사스의 크리스탈 시티는 지금, 시금치 수도라 불리고, 오빠이 동상까지 세웠어요. 자, 그리고 다음에 얘기했던 게, 시금치가, 자, 초인의 힘을 주진 않지만, 자, 뭘 갖고 있어? 많은 영양분이 있었죠. 많은 영양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우리 마지막에서 뭐라고 했었죠? 자, 지구에서 가장 건강한, 식품 10개 중 천하이다. 하나로 여긴다 이겨보죠. 자, 오케이. 자, 지금까지 한 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쫙 시간 1분 드릴게요. 시간 1분 드리니까 쫙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해 안 되거나 모르는 것 지금 바로 질문해 주세요. 준비 시작. 자, 오케이.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 질문했나요? 자, 질문 없으시면 조금만 더 가고 여러분 쉬는 시간을 드릴게요. 자, 본문이까지 한번 봅시다. 자, Spanish can be used. 자, 우리 시금치가요, 지금 can be used. 사용될 수 있대요. In a surprising way. 놀라게 하는 방식으로 지금 나와 있네. 여러분, can be used 밑에 쫙 쳐주시고, 자, 여기 지금 뭐 썼어? 지금 여기에는 수동을 썼다는 거 여러분 사용되어질 수 있죠. 그 다음에 in a surprising 놀라게 하는 거니까 ing로 현재 분사가 지금 꾸며지고 있다. 여러분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당연히 일이 안 됩니다. ing 일이 너무 중요하다 그랬어. 자, 그 다음 문장 보자.
when it observes water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말했지 이 이슨 당연히 가르치는 게 뭘 가르치는 거였지?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스페니치 우리 시금치를 가르치는 거였고요. 자 얘는요 셀 수 없기 때문에 수일치를 뒤에 뭐가 나왔니? observes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3인칭 단수 취급하셔야 돼서 뒤에 동사 뒤에 s 붙여야 된다는 거 수일치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수일치 조심해 주시고요. 자, 그것이 물을 흡수할 때 observe 얘가 무슨 뜻이야? 동사로서 흡수하다 혹은요. 빨아들이다 이 얘기죠. 자, 그것이 지금 물을 흡수할 때요. Spanish. 자, 아까 얘기했어. 얘 셀 수 없다 그랬지. 얘 셀 수 없는 동사다. 셀 수 없는 명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가 나왔어? observes라는 지금 수위치로 지금 동사 뒤에 s 붙었죠. 자, 물을 흡수했대요. 또 흡수한대요. Many other things. 다른 것들을 또 흡수한대. 어디에 있는? From the soil. 즉, 흙에 있는 것에서 다 많은 것을 또 흡수한다. 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some scientists 이렇게 했어요. 자, 몇몇 과학자들은요, have used, have used라고 지금 우리 s가 나와 있고 지금 얘 수일치 나와 있죠. 얘는 현재 완료라고 적어주시고요. 현재 완료 중에서 뭐예요? 계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 왔대요. 계속 사용해 왔대. The characteristic 특성을 나타내고 있죠. characteristic 주시고요. 자, 얘는 명사로 특성입니다. 특성, 특징이고요. 왜 적냐? 캐릭터라고 캐릭터 아닙니다, 여러분. 캐릭터 리스틱이에요. 특성, 특징은요. 자, 이런 거 유의어 같은 거 조심해. 자, 그다음입니다. To find bombs. 자, 이러한 시금치 특성을 사용했대요. 자, 뭐 하기 위해서 to find 뭐 하기 위해서 우리 부사적 용법 목적의 뜻이었죠. 부사적 용법 목적의 뜻이고요. 자, bombs 이렇게 나왔어요. 자. 범인데 폭탄인데 어떤 폭탄이야? Hidden in the ground. 지금 땅 속에 숨겨진 그리고 hidden에다 배쳐주시고요. 여러분들 3과의 주요 문법이었어. 주격 관계대명사 생략인데 아마도 이거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우리 수요일 날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할 것 같아요. 자 여기 지금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여러분 which word이 생략되어 있구나. 여러분 적어주세요. 자, 지금 얘기하는 게 뭐에 대한 얘기야? 우리 여러분들 다 알고 있겠지만 주격 관계 대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비동사가 나왔을 때 자, 우리 보통 뒤에 어떤 녀석이 나오니? 첫 번째로 현재 분사 두 번째로 과거 분사 여기까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또 있어요. 또 있는 게 뭐냐면요 형용사 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구도 있다까지 적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게 주격 관계대명사나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뒤에 얘네들이 있을 때 여러분 잘 체크해주세요. 어차피 다음 시간에 되면은 여러분 제대로 할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둘 다 생략이라고 적으면 되겠지. 둘 다 생략. 자, 오케이.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여러분 잠깐 조금 5분만 쉬었다가 쭈르르르르 계속 가볼게요. 자, 5분만 휴식.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옵시다. 다들 카메라 켜주시고요. 자, 카메라 켜주시고 왜 아무도 안 들어왔니? 아무도 안 들어왔어 왜? Nobody. 오케이, 두영이 왔고 승비 왔고 유지 왔고 승희 왔고 여러분 속도는 괜찮죠? 지금 이 속도로 갈 거야. 그리고 이해 안 되는 것은 반드시 질문해 주세요. 자, 그러면 밑에서부터 쭉쭉쭉쭉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자, 그 다음, 자, 아까 현재 완료까지 했고, 그 다음에 히든 여기까지 했죠. 자, 그 다음 또 보자. They make special Spanish plants. 이렇게 했어요. 얘들은 특별한 시금치를 만드는데 이 데이는 누구를 가르치니? 우리 대명사 가르치는 거 잘 파악해야 돼. 대명사 얘는 누구 가르쳐? 앞에 있는 some scientist를 가르치는 거겠죠. 자, 이 얘네들은 특별한 시금치를 만드는데요. With sensor, 감지기가 지금 부착된 있는 라는 지금 우리 전치사 with를 썼다라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해 주시고요. 어이, 펜이 바탕이 가기 시작했어. 자, 위드 쓰시고요. 자, on their links. 자, 그것들 입에다가 지금 이렇게 붙인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자, when these plants 이렇게 했어요. 자, these plants는 당연히 얘가 가르치는 이 지시 대명, 이 지시 형용사가 가르치는 거는요, 여기 나와 있는 special Spanish에서 얘기하는 거겠지. soak up. 자, 흡수를 한대요. soak up. 아까 제가 흡수하더라 똑같은 거 뭐 있었니? observe가 있었죠. observe. 바꿀 수 있어요. 자, 흡수한대요. trace. 자, 여러분, trace라고 하면은요, 얘는 명사로 흔적 혹은 자취란 뜻입니다. 흔적 혹은 자취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오버워치라는 게임의 트레이서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the sensors light up. 자, light up 하면 얘는요, 빛나다라는 뜻이죠. 빛나다 혹은 지금 환해지다라는 뜻입니다. 자, 또 여기까지 지금 본문 2에 대한 지금 선생님 또 도시카를 또 해볼게요. 도시카. 자, 우리 두 번째에 나와 있는 건요, 시금치의 다른 용도에 대해서 쓰고 있었죠. 자, 시금치 다른 용도에 대해서 쓰고 있었었는데, 자, 본문 2에요. 자, 본문 2에 대한 거 도시카를 한번 해봅시다. 자, 시금치가 지금, 얘들아, 잠깐만. 지금 펜이 지금 안 나오는데. 왜 이래 이거? 됐다. 자, 본문 2에 대한 얘기인데, 자, 여기 다시 한번, 자, 시금치는 자, 시금치가 지금 놀라운 용도로 사용되고 있죠. 자, 이제 저희 놀라운 용도 왜? 얘 특성이 뭐예요? 이 시금치의 특성이 있었죠. 자, 이 시금치의 특성 때문에 그랬는데 얘 특성이 뭐였냐면은요. 자, 특성은 자, 물을 흡수할 때 물을 흡수 시 자, 흙에서 다른 것들도 흡수하는 이 성질 때문에 지금 놀라운 용도로 사용됐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였어요? 자, 그래서 자, 과학자들이 자, 우리 과학자들이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자, 과학자들이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요, 숨겨진 폭탄을 찾는 데 이용했죠. 숨겨진 폭탄을 찾는 데 이용했습니다. 자, 근데 자,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자, 어떻게 자, 얘는요, 지금 잎에 감지기가 있는 특별한 시금치 만들었죠? 시금치를 만들고요. 자, 이 식물이 폭탄 흔적을 흡수시에 이제 흡수시 감지기가 빛났죠.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여러분 적어주세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우리 본문 2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빨리 한번 쓱 읽고 한번 넘어오자. 1분 시간 드립니다. 시작!
자, 오케이. 여러분, 여기서 또 지금 아까 전에 현재 완료 부분에서 좀 나왔는데, 우리 현재를 조금만 정리해보자. 자, 우리 현재 완료. 다 알고 있겠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세부적인 거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넣자고. 자, 현재 완료는요, 생긴 형태는요, 우리 have 플러스 pp의 형태를 쓴다 그랬죠. have 플러스 pp 혹은 has 플러스 pp인데, 자, 우리 뜻은요, 총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경험, 계속, 그다음에 완료, 결과 이렇게 지금 네 가지로 썼었는데, 자 우리 경험으로 쓰이면 얘는요 뭐뭐 한 적이 있다는 뜻이에요. 뭐뭐 한 적이 있다.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요 뭐뭐 해 왔다는 뜻이고요. 뭐뭐 해 왔다. 자세 번째 완료를 쓰면은요, 얘는요, 뭐뭐 했다라는 뜻입니다. 뭐 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얘는 뭐뭐 해 버렸다라고 여러분 해석이 되고요. 우리 같이 어울리는 시간 부사가 있었어요. 자, 시간 부사가 있었는데, 자, 시간 부사 있었는데요. 여러분 진 미안, 여러분 잠깐만 시간 선생님 한 2분만 주세요. 그 여러분 아까 데일리 못하신 분들 지금 빨리 좀 완성해서 보내주세요. 잠깐만, 잠깐만.
여러분 진짜 미안 진짜 미안.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좀 늦은 것과 조금만 더 할게 얘들아. 소리. 자 오케이. 자, 여튼 자, 여러분 아까도 시간 부사 얘기하다 말았는데, 자 우리 시간 부사래. 우리 같이 어울리는 부사들이 있는데요. 같이 어울리는 부사. 자, 얘랑 같이 어울리는 부사로 여러분 장난칠 수 있다는 점. 자, 부사 그래서 우리 경험으로 쓰면 어떤 부사랑 잘 어울리나. 자, before 이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ever 여태까지 이거 한 적이 있어요. never 여 자, never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자, once. 한번한적 있어. 그 다음에 몇번 이상은 times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자, 계속은요. 우리 for과 자, for로 쓰면 뭐하는 동안이라는 뜻이었죠. 그 다음에 since는요. 자, 뭐뭐 이후로라고 여러분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완료입니다. 완료나 잘 어울리는 녀석들은요. just, yet. 그 다음에 already 얘네들로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결과입니다. 결과는요 딱히 어울리는 녀석이었는데 얘는요 보통 동사들이 뭐뭐 해버렸다, lose 잊어버렸다, go 가버렸다, 사버렸다 이런 아이들도 쓴다는 점 여러분 여기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 했고요. 자, 우리 그 다음에 다음 장 한번 넘어볼게. 자, 다음 장. 자, 다음 장 보시면은요. 자, in 1940. 자, 1940년도에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자, 이는요. 지금 얘는요. 연도 앞이죠. 연도 앞에는요. 우리 in이라는 전치사를 쓴다는 점 챙겨주시고요. 또 로열 에어포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또 로열 에어포스 하면 얘는요 얘가 지금 뜻이 영국 공군의 뜻입니다 여러분 영국 공군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영국 공군이요 디피티 자뭐 했대 지금 패배시켰대요 누구를 패배시켰어 German fighters 자 독일군을 패배시켰는데요 자 듀어링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자 얘는 우리 듀어링은요 뒤에 특정 기간이 나옵니다. 특정 기간이 나온다는 점. 자, 우리 비교해서 보셔야 될게 지금 for이 있죠. for은요 뒤에 구체적인 기간이 나와야 돼요. 한마디로 우리 숫자가 나와야 된다. 아, 미안. 구체적이 아니라 불특정이에요. 왜냐면 쏘리 쏘리. 자, for은요 뒤에 불특정한 기간이 나옵니다. 불특정 기간이 나오고. 자, 얘는요, 보통 숫자로 많이 표현한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뭐 함으로써? By using radar system. 자, 우리 using, 자, by ing 나와 있네. 얘는요, 무엇 함으로써란 뜻이에요. 자, 뭐 함으로써? 자, 레이더 시스템을 이용해서요, 2차 세계대전에서, 자, 영국 공군이 독일군을 패배시켰죠.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 다음으로 가시면 The British Government, 자, 영국 정부가요. Wanted, 원했대요. 자, 우리 want 다음에 want라는 녀석 다음에 to 부정사가 얘가 지금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를 취하는 동사인 거 여러분 잘 챙겨주시고요. 자, to keep, 자, this technology a secret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keep a secret 예, 한번 적어봅시다. 자, keep 블라블라 A secret. 얘는 무슨 뜻이니? 자, 얘는요, 무엇을 비밀로 하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요, 지금 이 기술을요, 비밀로 하기를 지금 원했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So, 그래서요, it published. 자, 그것은요, 기사를 냈대요. 자, 여기서는 이 it은 뭘 가르치는 거니, 얘들아? 얘는요, 여기 앞에 있는 이 녀석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The British is a government. 얘를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 정부가요, published an article, 뭘 했대요? 기사를 냈대. 어디에다가? In the newspaper. 자, 신문에다가. 자, 위닐란 전치사, 우리 전치사 잘 주의해서 보자고.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자, it's sad. 자, 그건 말한대요. 여기 있는 it은요, 여러분, 얘 얘기하는 거는요, on article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기사가 지금 이제 기사에서 얘기하는 게 that 이하를 얘기했어요. 자, 우리 이 that은요 무슨 대시냐? 자, 얘는요 접속사 대시다. 접속사 대시고요. 뒤에 당연히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겠죠?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요. 목적격 자리에 있을 때는 얘는요 생략까지 가능하다라고 적어주셔야겠죠? 생략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영국 비행사들이요, improve their night vision. 자, 야간 시력을 지금 향상시켰대요. Because, 왜냐하면, day 8. 자, 여기서 나와 있는 이 day가 가르치는 말은요, 당연히 누군지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했어. 이 day는 앞에 있는 British Polite, 얘를 가르치는 거겠지. 자, 그래서, 자, 이 영국 비행사들이요, ate a lot of carrots. 그래서 많은 당근을 먹었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들 얘는 잘 알겠지만 혹시나 해서요. 자, because는 뒤에 뭐가 나오니?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거. because of는요, 뒤에 명사가 나오는 전치사였죠. 이것까지 여러분 잘 챙겨 봅시다. 자, 오케이. 자, 그다음 또 한번 가보자고. 자, everybody believe the story 이렇게 했어요. 자, 모두가요, believe. 자, 믿어. 때요. Believe라는 지금 과거형 나왔고요. And 기준으로 began이라는 과거. 자, 우리 얘네들 지금 병렬로 나와 있는 거 여러분. 과거 나와 있는 거잘 챙겨봅시다. 과거 동사 나왔고 뒤에도 똑같이 과거 동사 나왔어요. 자, 모두가 그 이야기를 믿었고요. 그리고 또 시작했대요. 자, 우리 아까 전에 begin이라는 녀석 뒤에 있는 이 two 분장사 또 뭘로 바꿀 수 있어? eating으로 바꿀 수 있죠. 좋아하고 사랑하고 사랑에 관련된 거 좋아하고 사랑하고 시작하고 계속하고 끝나고 아 끝나고는 아니지. 자, 싫어하고 이런 애들은요 우리 뒤에 동명사 투부정사 둘다칠수 있습니다. A lot more. 자, a lot이 지금 뒤에 비교급 강조가 있네. 비교급 강조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비교급 강조. 자, 우리 누구누구 있었어? Much even still. A lot far. 얘로도 지금 바꿀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챙겨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한마디 저희가 정리하면요. 영국 공군이 독일을 패배시켰는데, 우리 영국 정부가 까발리기 원하지 않았어. 얘네가 레이더를 이용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거짓말로 기사를 낸 게, 이제 한마디로 구라친 거죠. 자, 한마디로 지금 우리 당근 많이 먹어서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한번 가볼게. 자, 그 다음 또 보자. Can we really improve night vision? 자, 우리가 정말 야간 시력을 높일 수 있을까? By eating lots of carrots. 자, 당근을 많이 먹음으로써라고 나와 있네요. 자, by 아닌지 아까 전에 했었지. 뭐뭐 함으로써였고요. 자, 근데 우리 조금만 정리해보자. 우리 전치사 다음에 ing 나오는 형태가 또 있는데. 자, 참조로 여러분 적어봅시다. 자, by 플러스 ving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뭐 함으로써요. 자, 얘 말고 또뭐 있냐면요. in 플러스 ing 있습니다. in 플러스 ing는요. 얘는요. 뭐뭐 함에 있어서고요. 뭐뭐 함에 있어서. 자, 그러면요. on 플러스 ing입니다. on 플러스 ving는요. 자, 얘는요. 무엇 무엇 하자마자라고 여러분 여기까지 잘 챙겨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도 한번 가볼게. 자, 그 다음도 보시면요. Not really. 자, 실제로는 그렇지 않대요. 하지만 carrots contain a lot of vitamin A. 자, 많은 비타민 A를 가지고 있대요. 자, 그 다음에 쉼표 나와 있고 위치 나와 있네. 우리 또 적어보자. 계속적이고요. 자, 계속적용법이고요. 여러분, 여기서 비타민 A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this가 아니라 여러분, is로 바꿔주세요. It.
자, 앤드 그리고 그것은요 아까 전에 계속 좀 설명했으니까 더 이상 설명 안 해요. Does keep our eyes healthy. 자, 눈을 더 건강하게 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keep이라는 동사 좀 표시해 주시고요. 우리 keep이라는 동사는요 keep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도 데리고 올수 있는 녀석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해석할 때 무엇을 뭐뭐하게 유지하다를 했을 때죠. 자, 그래서 여기 healthy라는 여기다가 형용사가 나왔다는 점, 이 자리는요 부사가 안 된다는 것까지 여러분 잘 챙겨봅시다. 자, 그 다음도 보자고. In the future, 자, 미래에는요, carrots may actually be used. 자, 당연히 실제로 사용될 수도 있대요. 자, 지금 뭘 나타내고 있니? 수동을 나타내고 있죠. 자, in words, 언제 사용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자, 수동인 거잘 표시해 주시고, 자, Scottish researchers,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스코틀랜드에, 여러분, 스코티쉬라고 하면 얘는 형용사입니다. 여기서 형용사로. 스코틀랜드에 있으시오. 스코틀랜드의. 자, 스코틀랜드의 연구자들은요, have discovered, 계속 지금 발견했대요. 현재 완료 썼다는 거. 현재 완료 썼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away. 자, 이 방법을 발견했대요. 자, turn 동그라미 into 동그라미. 자, 얘네들 얘기하는 거. turn a into b입니다. 자, turn a into b 얘는 무슨 뜻이야? a를 b로 바꾸다는 뜻이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서 선생님이 살짝 했었는데 우리 into라는 녀석은요, 얘는요 변화의 결과의 뜻을 랩하고 있다라고 했었어요. 변화의 결과를 랩하고 있는 전치사다라고 여러분 지금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자, 당근을요, 매우 강하고 가벼운 물질로 바꿀 방법을 발견했다라고 나와 있네. 자, 그 다음에 다음 장입니다. 자, 우리 지금 3이 좀 길어. 자, it can be used. 자, 그게요, 지금 사용될 수 있대. 자, 사용될 수 있습니다. To make battleship. 자, 뭘 만들기 위해서? 전함을 만들기 위해서. 자, 여기서 나와 있는 이 is는요, 아까 전에 is는 지금 뭘 가리키는 거였냐면요, 이 is은 아까 전에 나와 있던 a very strong and light material 얘를 가르치는 거였다 얘들아. 자, a very strong and light material 이거였고요. 자, 그리고 be used to 밑줄 쫙 쳐주세요. 자, 우리 be used to 친구들 한번 또 적어보자고. 자, 우리 첫 번째 be used to는요, be used to 부정사는요,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는 뜻이었고요. 헷갈리지 말아야 될게 be used to, ving 이렇게 나오면요,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는 뜻이죠.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라는 뜻이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used to 동사 원형은요, 뭐뭐 하곤 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낚시를 잘낼수 있으니까 여러분 조심해 주세요. 자, 그 다음입니다. This new material, 자, 이 새로운 소재는요, has already been used. 자, 지금 뭐 하고 있대요? 자, 이제 new material에서 얘가 지금 여러분 수일치로 has가 나왔다는 거 여러분 주의 조심해 주시고요. Has already been used. 자, 얘네들 지금 뭐니? Have been PP가 나왔네. 자, 우리 have been VED 이렇게 나온 뭐예요? 현재 완료 수동이고요. 현재 완료 수동이니까 여러분 being used 이 동그라미 주셔야겠죠. 자, 또 비교해서 보셔야 될게 have been ving입니다. 얘는 뭐예요? 현재 완료 진행이죠. 완료
진행이고요. 여러분이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게 현재 완료 진행은 결국에는 얘는요 능동입니다. 글씨가 와. 얘는요 결국에는 능동이다라고 여러분 잘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have been 여기서 예 ing로 뭐 쓴다까지 여러분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To make. 자, to make. 얘는요, 우리 뭘로 쓰였니? 투 부정사의 목적. 부정법으로 쓰였죠. 자, 뭐 하기 위해서. Snowboards and bicycles. 자, 스노보드 자전거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찐따 같지만 이런 거는 안 나오겠죠. 근데 혹시나 해서 적습니다. 자, 오케이. 자, 여기까지 있고요. 자, 우리 본문 3입니다. 자, 본문 3에서 있는 거 조금만 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본문 3은요. 자, 본문 3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얘는요. 우리 여기서 아까 전에 얘기하고 있었던 게 자, 2차 세계 대전에서의 당근이었죠. 자, 2차 세계 대전의 당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 자, 1940년 제 2차 세계대전에서 다시 한번 제 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 공군은 독일군을 뭘 사용했어요? 레이더를 사용해서 독일군을 레이더를 사용해서 레이더 시스템이겠죠? 레이더 이렇게 적게 시스템을 사용해서 패배시켰죠. 자, 그래서 영국 정부가 지금 원하시는 게 영국 정부는 이거를 밝히지 않기 원했어요. 자. 영국 정부는 레이더 시스템을 비밀로 하기를 원했죠. 영국 정부는 레이더 시스템 비밀로 하기 원했고요. 자, 그래서 비행사들이 영국의 비행사들이 당근을 먹어서 시력이 좋아졌다고 얘기하고 있죠. 시력이 좋아졌다고 기사를 냈죠. 한마디로 그렇쳤다 이 얘기입니다. 거짓말 쳤어요. 자, 그래서 결국 얘기하는 게 모두가 그 기사를 믿고요. 자, 전보다 많은 당근을 먹었죠. 먹었지만 시력 증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력 증가가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시력 증가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나 자, 우리 당근이 뭘 갖고 있었지 얘들아? 당근은 비타민 A를 많이 갖고 있었죠. A를 많이 가져서 우리 당근은 비타민 A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눈을 건강하게 지켰죠. 눈을 건강하게 유지하게 해줬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두 번째로 또 나와 있었어. 자, 두 번째로 자 뭐예요? 자, 미래는
당근이 전쟁에서 이용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전쟁에서 사용될 수 있었었죠. 사용될 수 있었다 이 얘기라고 있어. 자,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스코틀랜드 사람이었죠? 스코틀랜드 의원이 당근을요 다른 걸로 바꾸는 걸 했었죠. 자, 강하고 가벼운 물질로 바꿨었죠. 자, 그래서 이 가벼운 물질을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요. 자, 뭘 만들 수 있었어? 전함이나 자, 전함이나 또는요 스노우보드 그리고 자전거를 만들 수 있었다 얘기했었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 3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 딱 10분만 더 할게요. 딱 10분만.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1분 시간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준비 시작. 아직 붙여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오케이. 자, 다음 플로우로 넘어갑시다. 자, 다음 부분 삽니다. 자, 우리 여기서 tomatoes, the sacrest, scariest vegetables. 자, 이렇게 나와있는데. 자, 한번 지금 뭔 얘기하냐. 우리 토마토에서 얘기할 거구나. 생각하면 되겠죠. 자, 한번 봅시다. 자, we all know. 자, 우리 모두가 안대요. That tomatoes are good for our health. 우리 지금 토마토가 건강에 좋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대통령 한번 쳐주시고요. 자, 이 that은요 여기서 나와 있는 건 접속사 되시고요. 접속사 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얘는요 생략까지 가능하겠죠. 생략까지 가능합니다. 왜? 목적격 자리에 쓰는 가능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입니다. All good for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all good for 얘는요 be good for이라는 뜻이고요. be good for은요 결국 얘는요 어디 어디에 좋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게 지금 우리 건강에 좋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Until the, 자, 1800s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1800년대까지, 자, 우리 up until로 쭉 틀으시고요. 얘는요, 어디 어디에 이르기 까지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냥 뭐뭐까지라고 해석해도 돼. 자, 그래서 1800년대까지 however most Americans, 자,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thought, 생각했대요. That tomatoes were poisonous. 자, 여기 있는 that도요 당연히 얘는 뭐야? 접속사 되시고요. 생략 가능하겠죠. 왜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왔잖아. 그 다음에 토마토가요 독성이 있다고 해요. poisonous 얘가 지금 형용사로 독성 있는 뜻이에요. 당연히 이 자리는 부사가 오면 되겠죠. 자, in 1920, 자, 1820년대, 자, in이라는 거, 지금도 앞에는 우리 in을 씁니다. 자, a man, 자, 얘 별표 치면 되겠죠. 너희들 주요 문법이었어. 로버트 존슨, 자, 이 사람인데요. 여기 앞에 뭐가 생략됐을까? 주격 관계되면서 다음에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who was가 생략되어 있다. 라고 표시해주세요. 자, 로버트 존슨은 이 사람이 wanted to prove, 자, 증명하기 원했대요. 자, 뭘 증명하기 원해? That
that 여기서 이 that도요 지금 prove의 목적으로 쓰인 녀석이고요. 이 that도 똑같이 접속사 되시고요. 생략 가능합니다. 자, 선생님 그냥 괄호를 해볼게. 자, Tommy's word safe. 자, 안전하다고, 자, 안전하다는 걸 증명하고 원했대요. 자, 근데 to eat 뭐 하기에 지금 먹기 안전하기에. 자, 얘네가 부사적 용법이죠. 부사적 용법으로 지금 형용사 수식하고 있습니다. So, 그래서요, he ate a basket of tomatoes. 자, a basket of 하면은 여러분 얘 밑줄 쫙 수랑 형사인데 얘까지는 안 나올 것 같긴 해. 자, 얘는요, 한 바구니라는 뜻이죠. 자, 한 바구니 토마토를 먹었대요. 어디 앞에서? In front of. 자, 이런 전치사 같은 거잘 표기해야 돼. 자, 뭐뭐의 앞에서는 뜻이죠. 자, 누구 앞에서? Many people. 자, 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Who watching? ing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자, 배에 쳐주시고요. 자, 얘도 똑같이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지금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Who, what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표시하면 되겠죠. 자, 그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토마토 한 바구니를 먹었대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도식과는 다음 시간에 할게. 이거 일단 예, 문법적인 것만 다 끝내주고요. 자, they are expected. 자, 그들 모두가 예상했대요. 자, him to die 죽을 거라고 예상했대. 자, 우리 얘는요 expect 다음에 자 목적어 나오고요. 여기에 지금 목적격 보호자리에 to 부정사가 나오는 녀석. 자, 목적격 보호자리에 to 부정사 나오는 거 한마디로 여기는 당연히 to를 써야 되고요. to 부정사에 ing를 못 쓰겠죠. 자, 그래서, 자, 얘는요, 무엇이, 뭐뭐, 할 것을 예상하다가 적으면 되겠죠. 뭐뭐, 할 거라고 예상한다. 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아, 자, 그래서요, 그가 죽을 거라고 예상했대요. 그러나, nothing happened to him. 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대요. 자, 여기서 이 nothing은요, 여러분 여기서 대명사로요, 대명사로요. 자, 아무것도 뭐뭐 않다라고 적어주세요. 아무것도 뭐뭐 않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어떤 것도 지금 단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한테. 그 다음, ever since. 자, ever since 하면요, 얘는요, 뭐뭐 이후로 뜻이에요. 자, 뭐, 자, ever since that. 그때 이후로요. Americans have enjoyed. 자, 지금 즐겨왔대요. 우리 현재 완료고요. 현재 완료인 건알것 같으니까 계속 좀 보고 쓰였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enjoy네요. 우리 enjoy라는 녀석은요. enjoy는 뒤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뒤에 eating이고요. to is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토마토를 계속 먹는 거를 즐겼대요. 자, 그래서요. We are no longer afraid of tomatoes. 자, 우리는 더 이상 토마토 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자, 여기서 no longer 네모 쫙 쳐주시고요. 자, 이 no longer는요, 뭘로 바꿀 수 있냐면 not 블라블라 맨 마지막이야. 맨 마지막에 any longer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자, 그래서 이 문장을 지금 다시 쓰자면은요, we are not. We are not afraid of tomatoes any longer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우리는 더 이상 토마토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But 그러나요, some insects. 자, 몇몇 곤충이요, all still be scared of them. 자, 그것들을 무서워한다. 여기는 얘 때문에 뭘 얘기하는 거야? 당연히 tomatoes를 얘기하겠죠. tomatoes를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some insect 다음에 still 여기서는요. 얘는 부사로 여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be scared of 얘는요. 무엇을 두려워하다는 뜻이고요. 무엇을 두려워하다. 그 다음에 be afraid of는요. 자, 얘는요. 무엇을 두려워하다 똑같은 뜻이겠죠. 자, 그다음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찾자. 거의 다 했어, 거의 다 했어. 자, if you want to keep insects away from your room 이렇게 다 했어요. 자, 당신이 지금 곤충들이 여러분 방에 들어오지 않기를 원한다면은요. 자, 여기서 나와 있는 건요, keep
away from. 자, 동그라미 쫙 쳐주시고요. 자, 얘 뜻은요. 자, 얘 뜻은 자, keep A away from B란 뜻입니다. Keep A away from B. 자, A가 B에 오지 못하게 하다는 뜻이에요. A가 B에 오지 못하게 하다는 뜻이고요. Place a bowl of crushed tomatoes 이렇게 했어요. 자, a bowl of 자, 얘 단위를 나타내는 거죠. 한 그릇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crushed 이 일이 부서진 거잖아. 과거 분사 써야 되고요. 당연히 이 자리에 ing가 못옵니다, 여러분. 자, in a corner of your room. 자, 으깨토마토를 하나 놓으래요. Insects. 그래서 곤충들이요. Will not come near the tomatoes. 토마토에 가까이 오지 않을 거다. 오,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케이.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선생님 본문 4 여기 도식화 부분이 좀안 됐어요 라고 저한테 꼭 얘기해 주시고요. 숙제입니다. 숙제는요, 여러분 통합분 3과 부분이 있을 거예요. 3과 부분이 30에서 45쪽이거든요, 여러분. 30에서 45쪽 부분 여러분 풀어 오시고요. 파트 3, 4, 5번은요, 여러분 우리 어법입니다. 어법. 동사 쓰기, 어법 쓰기, 종합 빙산 이런 있을 건데 아마도 자 그래서 어법상 근거 구현해서까지 다 작성을 하셔야 돼. 자 얘들아 30에서 45초까지 여러분 다할수 있겠죠? 할수 있겠지? 오케이. 다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내신 단어 VIG 전체가 3단면 안에 끝까지 다 내겠습니다. 그리고 데일리 여러분 아직 못하시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부모님께 다 카톡으로 드릴 거니까 데일리 반드시 완료해서 저한테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다 고생하셨고요.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봅시다. 바이바이.